함수 fx랑 2차 함수 gx가 있대요. 얘네 둘 다 개수 최고차 개수가 정수래요. 최고차 개수가 정수 맞죠? 자, 리미트 h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h분의 f의 x 더하기 2분의 h 마이너스 fx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죠? h분의 g의 x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gx 맞아? 이 녀석이 마이너스의 x 3승 마이너스의 x 제곱 더하기 2 맞죠? f 프라임 x의 최소를 m이라 그랬죠? 맞냐? g 프라임 m을 구하라. 어떻게 해요? 로피탈? 로피탈, 로피탈 해도 돼요. 자, 원리대로 합시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맞아? 그럼 2h죠? 2분의 h죠? 그럼 2분의 h 하고 이렇게 2 보상해주면 되지.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f 프라임이 x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h 이쪽이 뺀 거.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죠. 맞아? 그러면 쟤는 g 프라임 x가 되고 그게 뭐가 돼? 그게 뭐가 돼? 2분의 1이죠. 참 2분의 1 이래 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래 되는 거지? 이해 한 거 안 하면 맞아? 그게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f 프라임 x의 g 프라임 x는 갖다 곱하면 6이죠? x3승에 x제곱에 마이너스 2 이래 되죠. 이해해요? 요 새끼 인구가 되는 거 보이지? 11 빵 마이너스 2죠. 이해하고 그러면 11 12 그 다음에 2 2 2 0이네. 그래서 쟤는 6에 x 마이너스 1에 x 3 x 제곱에 2x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한 이유가 얘가 3차죠. 그러니 너는 몇 차야? 2차랑 너는 몇 차야? 1차를 곱해서 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새끼 리미트 분한 거야.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f 프라임 x는 뭐가 되지? x 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2인데 맞아? 여기 최고차 개수가 뭐라고 돼있어? 정수라고 돼있기 때문에 요 새끼 개수는 3의 배수죠. 이해해야 하네요. 왜? 여기에 fx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정수에 x3승 이러고 가는 거 아니야? 맞아? 미분하면 3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3 곱하기 정수죠. 이해해? 그럼 여기는 3 이러면 되겠네. 이해했어? 그럼 마이너스 3도 가능은 한데 3이나 6도 가능하죠. 6 이해해야 안 해요? 근데 6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 새끼가 또 정수에 또 x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배의 정수잖아? 그러니까 2에 배수해야 되니까 이 6을 또 놓아 가져야죠. 이해했어? 안 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죠? 그래서 그러면 g' x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에 x 마이너스 1 이래 되죠. 이해 되냐 안 되냐? 난 할 수 있어요 이제? 응? 이게 이 새끼의 최소값 구할 수 있잖아.
맞죠? 그 최솟값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제. 이게 못 풀 문제가 아니죠, 지금 보니까. 맞죠? 그냥 겁먹고 별표만 쳐올 생각하지 말고 좀 도전을 해봐. 2번. 몇 번? 2번. 자, fx는 몇 차야? fx가 4차 함수래. 몇 차 함수? 4차 함수. gx가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죠. 맞죠? 절대값 x는 2가 아니네. 절대값 x가 2일 때는요, 마이너스 x 더하기 a란다. 알겠죠? 네. 이 새끼가 5x에서 뭐가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x가 2로 가는데 x가 2로 가는데 fx 분의 gx 마이너스 3은 4분의 1이래요. 이해해? 이때 gA의 값을 구한다. 이해하죠? 네. 자, 해보자. 하나씩 하면 돼, 하나씩. 자, 일단 이 새끼가 5x에서 미분 가능하네. 무슨 함수야 이게? 구간 함수야. 알겠죠? 5x에서 미분 가능하다. 1번 뭐 해야 돼? 하윤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니야. 이거를 어렵게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알겠어? 자, 얘가 미분 가능한데 뭐 해야 돼? 얘기해봐. 그거 왜 안 해? 왜 그 생각 안 하냐고. 무엇이 다른데? 알겠어요? 다를 게 없어요. 알겠죠? 근데 2를 못 집어넣잖아. 너 1 왜 집어넣는 거야, 그거? 그 생각을 해보라고. 그 생각을 왜 1을 집어넣는지. 왜 1을 집어넣죠? 그래. 그러니 x는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뭐여야 돼? 연속 2여야 돼. 왜 이 생각 안 해?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주눅이 든 거야. 문제가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다를 것도 없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 못 가니까 뭐 해야 돼?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야 돼? 2로 보내야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인데? 여기다 2 집어넣어. 마이너스 2 더하기 a랑 같으면 되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 하니까 그래, 마이너스 2로 보내면 쫄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고. 그죠? 그럼 fx는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2 더하기 a라고.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여기서? 쟤는 자꾸 너 로피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혼난다. 알겠지? 자꾸 로피타랄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상황이 안 되는 거야. 로피타 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는데. 알겠어? 하윤이 얘기해봐. 뭐 해야 돼? 자, 리미트. 자, 이런 게 있어. 하윤아, 뭐 해야 돼? 와,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는. 뭐 해야 돼, 시진이? 뭘 그냥 집어넣어? 형 집어넣으면 0인데? 자,
수렴했지. 분모가 0이야, 분자가 0이야는 구구단이야. 알겠어요? 수렴했지. 분모가 0이야, 분자가 0이야는 구구단이야. 알겠어? 기본을 놓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수렴했지. 분모가 0이야, 분자가 0이야는 구구단이라고. 이해했어? 수렴했잖아. 분모가 0이지. 0으로 가잖아. 그럼 얘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x-1이 밑으로 갔지. 수렴했지. 분모가 0이지. 분자가 0이야. 뭐를 밑으로 가죠? 그래,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 그러면 x 마이너스 2. 그리고 일단 fx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2에 그냥 hx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지, 일단. 이해해, 안 해? 여기까지 했지? 이해해?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 이해했어? 다시 집어넣어. 왜? 이 새끼가 리미트 x가 a인가 x-a분의 hx는 b야. 얘는 식이 항상 두 개야. 알겠어? 누구? 수렴의 분모 0이야, 분자 0이야. h는 0. 그리고 다시 그걸 대입해서 식을 하나 또 만드는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냥 차근차근해. 막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 자,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hx지? 이게 마이너스 2 더하기 a네? 어디? 자, 그래서 h2가, 여기다 붙여다 쓰자. 다시 집어넣어서 식을 구현해주면 h2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 더하기 a고 h 마이너스 2가 2 더하기 a. 이제 다 한 거야. 얘는 역할을 다 했어. 연속. 이해해, 안 해? 일단 뭐든 안 했지? 미분 가능은 아직 안 했어. 이해해,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은? 아니? 이거 미분 칠 수 있어, 니네? 미분 못 쳐. 야, 이게 힌트야,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제, 이거 갖고. 할 게 뭐밖에 없어. 이거 갖고 뭐 할 거야? 여기 쳐다봐. 얘는 가행때문에 이제 식을. 여기 보지 마. 얘 갖고 할 거는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뭐 할래? 나 같으면 둘 다 대입하고 싶은데? 맞아, 안 맞아? 알겠지? 너네가 이식만 필요해. 이식만 필요해. 이런 거 못 보잖아. 그치? 그럼 양쪽에 다 집어넣어, 일단 뭔가. 알겠지? 왜 그 생각을 안 하냐고. 그러면 GX는 뭐야? HX는 뭐야? 그냥 HX 남네? 절대값 X는 2가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해?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고 절대값 X는 2야. 나 봐. 이거 미분 쳐서 2는 거랑 이거 미분 쳐서 2는 게 같다.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한 놈이야? 불가능한 놈이야? 자, 이 새끼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지금. 얘 몇 차야? 얘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 얘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여기를 다시 한번 써주면, x가 2일 때는, 이게 마치 함수처럼, x 관계식처럼 보이는데, 얘는 지금 점인 거지. 점을 표현해줬는데, 이건 미분치면 당연히 0 아니야, 그냥? 이해해야 돼.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이게 2차인데, 마이너스 2에서 이게 뻥 뚫린 거야, 이 새끼가. 그 다음에 2에서 얘든 거다. 2에서도 뻥 뚫렸는데, 이렇게 뚫렸지? 그걸 얘가 메워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럼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아니야? 이
이게 메모는 게 여기 써 있잖아 지금. 이해했어 안 했어? 그래서 그냥 GX는 그냥 HX인 거야 이제. 맞아 안 맞아? 다 메웠잖아. 이게 HX라니까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걸 메운 거지 얘네들이. 그냥 GX는 HX야. 이게 셈에 있어 얘들아. 똑같이 미분 가능성 기본 유형으로 이해되지? 그 RPM 있지? 그지? RPM을 수학 1, 수학 2, 확통 알겠죠? 하면 좋아. 이거 봐. 다 힐러라는 게 토막토막의 이론들을 갖고 조합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냥 어려워 보이니까 못한다고. 예약 조합까지? 했어. 그럼 이제 뭐해? 이건 했잖아. 그럼 이제 이거 해봐야지. 그럼 저기다가 뭐 하면 돼? 그러다 뭐 하면 돼? 테이프에 FX는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고. GX는 뭐야? 이거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게 4분의 1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얘 보면 이제 뭐 할 거야? 얘 보면 로피탈 이러면은 못 푸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알겠어? 로피탈 좀, 야 로피탈 안 해도 되니까 로피탈 지워 머릿속에서. 알겠죠? 로피탈 지워 머릿속에서. 야.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돼? 그렇지! H는 3 했더니 막 뒤져. 막 뒤져. H는 3. A는 5.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맞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다음 뭐해? 그 다음 뭐해? 그 다음에? 미분. 아 잠깐 그렇게 하지 말고 H2는 3이죠 이걸 다시 대입하는데 잠깐 로피탈 잊어버려 버렸어. 알겠지? 어? 그러면 이걸 구하면 다시 이게 H2인거지 이게. 그럼 요렇게가 평균 변화율이죠. 이해했어? 그러니 H'2가 얼마인데? H'2 여기에 이거 얼마? H'2고 4분의 1에 곱하기 h2분의 1이고 그게 4분의 1이죠. 근데 이게 3이래. 고로 h'2는 얼마 나와? 3.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hx 몇 차라고? hx 2차야. 그럼 얘 구하려면 조건 몇 개만 있으면 돼? 조건 3개만 있으면 되는데 h2는 3이고. 맞아 안 맞아? h-2는 얼마고? 7이고 그 다음에 H'2는 얼마고? 다 됐네.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쓰인 거 얘기를 생각해봐. 구간함수의 연속성이 두 가지 형태야. 두 가지 형태.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 이거란 말이야. FX가 여기가 뭐 숫자로 써줄까? 그냥 x 제곱에 ax 더하기 b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 x가 1보다. 이런 구간함수 연속성. 이 새끼 미분 가능성. 이 새끼 미분 가능성은 1 놓고 1 놓고 뭐 하는 거야? 미분 쳐서 1 놓고 미분 쳐서 1 놓고 이거야. 근데 얘는 이게 아니고 여기 요걸 준 거야. x 마이너스 1분의 알겠어? x-1분의 gx, x-1분의 뭐 해보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 너는 x가 1이 아니야. 알겠어? 그리고 얘는 x가 1일 때 너는 3이야. 이렇게 준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그래놓고 이 새끼가 5x에서 미분 가능하래. 이걸 준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 x가 1로 가. 그럼 이게 x-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 이게 3이지. 맞아? 그럼 수렴액도 분모 0이니까 1루면 0이야? 얘는 그냥 이게 더 빠르죠. x-1에 x 더하기 k라고 써서 죽여버리고 1는 게 3이니까 k는 2.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니 이 분자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1에 x 더하기 2여가지고 아 약분시켜놓고 여기를 x 더하기 2라고 쓰는 걸 봤거든. 옛날에 내신 대비할 때도 봤고 프린트에도 봤고. 이해했어? 그럼 1이 아닌 거야? 그럼 1이 뚫린 거지. 그럼 얘가 외웠잖아. 그러니까 fx는 그냥 x 더하기 2인 거야. 이해하면서는 지금 그거 한 거지 내가. 이해했어 안 했어? 봤던 거 맞아 안 맞아? 봤던 거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쓰이는 거 x-a분의 fx는 b. 그래서 원리가 되게 중요한 거야. 야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알겠어? 원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야매를 하는 거야. 수렴했지? 분모가 0이죠? 그러니까 모두 0이야. 분자도 0이야. 근데 여기다가 계속 이거 로피탈만 썼으니까 그 다음 쌍 여기서 안 되지. 예, 물론 로피탈 되거든? 이렇게 잘라놓고 써버리면? 안 되는 건 아니야. 수렴하니까 먼저 해놓고. 근데 여기까지 기술이 안 되거든, 지금. 일단은. 알겠어? 그러니 F는 여기 집어넣어. 그래서 F 프라임에 있는 B. 이 훈련 했으면 여기서 나오는 오르내기 다시 대입하는 거래. 그럼 이게 평균 변화율이 보여. 이 차가 평균 변화 했었으면. 맞아? 그럼 이건 H 프라임이? 그럼 이건,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온다고. 이걸 볼 줄 알았으면. 그럼 껌이라고. 이해했어요? 얘는 킬로는 안 나와. 이 정도는 안 들어오네. 그냥 4점짜리. 자, 이번에 fx와 그냥 함수죠. 함수 fx 3차 함수 gx래요. x 3승 이러고 가자. x 3승 맞죠? 자, 이거 봐봐. 임의의 부실수 임의의 부실수 x1 x2에 대하여 x1에서 x가 x1에서 x2까지 변할 때 뭐 할 때?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2로 일정하다. 평균 변화율은 2로 일정하네. 일정 알겠죠? 이런. 그 다음에 y는 fx와 y는 gx가 1,3에서 뭐한대? 만난다. 맞지? 예. 그 다음에 절대값 fx-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올x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이해해? F3 더하기 G3을 구해봐라. F3 더하기 G3을 구해봐. 알겠어? 문제 잘 읽어. 봐봐. 임의의 두 실수 X1, X2래. 맞죠? 이런 상황이고. 맞아? 근데 X가 X1에서 X2까지 변할 때 맞죠? 이 얘기 뭐야? X1에서 X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맞지? 기계적으로만 한 거야? 기계적으로만.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여기가 X1이고 지금 여기가 FX1이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X2고 이게 FX2야. 그러니까 X가 X1에서 X2까지 변할 때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2라고.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그런데 임의의 두 실수 X1, X2야. 이것도 분명히 요만큼만도 분명히 있었지? 이거 미분계에서 제일 처음 있는 문제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 그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했던 거잖아. 근데 이거 원리잖아 이게.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임의의 누실수 x1 x2는 그럼 뭘 할 수 있어? 어디 x1 x2가 임의되잖아. 그러니까 x1 x2가 여기 있어도 평균 변화 1은이고 여기 있어도 평균 변화 1은이고 여기 있어도 평균 변화 1은이고 이렇게 있어도 평균 변화 1은이고 이렇게 있어도 평균 변화 1은이고 직선이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 이해했어 안 했어? 어딜 잡아도 기울기가 2여야 된다고. 이해했어? 그죠? 그러니 fx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ex 더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디를 잡아도 항상 기울기가 2가 나오죠.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요? 어디를 잡아도 기울기가 2여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요? 아까도 되죠? 아 선생님 근데요 fx가 연속 미분가능 이런 표현은 없는데요? 맞죠? 어 그러면 선생님 아니 맞아. 아니 그럼 여기서 요만큼 2예요. 어 여기서 여기까지 2인데 근데 너 그럼 여기서도 2면 여기 이렇게 여기도 2예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평균 변화는 2가 안 나오죠. 이미의 x1 x2라고 했으니까.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냥 직선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돼요? 어딜 잡아도 기울기가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했죠? 대제. 그 다음에 여기서 너가 쓸 수 있는 식은 뭐야? 얘기해봐. 체험 해봐.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돼요. F1은 G1이고 3까지 써줘야죠. 3이래네.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적어요. 이해했어? 그 다음에 fx-gx죠. 나는 얘를 먼저 바꿀래. 이렇게 바꿀게. 상관없지? 맞죠? 그러면 절대값 함수와 미분 가능성이야. 맞죠? 무슨 함수와? 자, 절대값 fx와 미분 가능성에 관한 얘기. 안 어려워. 그래프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F에 꺾죠? 꺾죠? 이분 불가능하네? 이해해요? 3점 됐잖아. 3점 됐잖아. 얘랑 얘는 부호만 반대해요. 왠지 알죠? 왜요? 원래 접선이 이거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부호만 반대죠. 이해했어? 얘가 기울기가 3점에서 얘가 기울기가 1이면 얘는 기울기가 빼기 1이에요. 알겠어요? 되죠? 중근이에요. 어? 어? 중근이 되는 거. 아니 이건 중근이 아니야. 중근은 접해도 접한 게 아니죠. 3점이 되니까. 이해했어요? 자 이 점은 미불이에요. 그래서 얘가 알파라고 치면 알겠지? 또 보세요. 안 어려워요. 절대 안 어려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게 F죠. 3차 이러고 있죠? 맞아? 그럼 꺾어 올려보세요. 꺾어 올려봐. 꺾어 올리면 이거 되죠? 이해해야 안 해요? 그러면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죠? 접선이 원래 0이잖아. 그죠?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하면 여기만 미분이 불가능하죠. 뭘 할 수 있죠? 절대값 FX와 미분 가능성은요 일단은 첫 번째가 뭐야? fx는 0, 이 지점이 중요하죠. 이해했어 안 했어? 이 지점이 중요하고 그걸 0인 x는 알파, 0인 x는 알파, 그리고 f'의 알파가 0인 거랑 그죠? f'의 알파가 0이 아닌 거. 얘는 f'의 알파가 0이 아니죠? 얘는 f'의 알파가 0이죠? f' 알파가 0이면 그 지점은 미분이 가능해지고 얘는 불가능해져요.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절대값 fx와 미분 가능성은 절대값 안이 0인 거. 이게 고민해야 될 x고 이해돼 안 돼? 이게 고민해야 될 x고 이해해요? 이해하지? 그러면 그게 고민해야 될 x는 그래프에서는 x절편이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절대값 요 한 부. 야, 미분 가능성은 이 새끼가 0이 되는 x좌표. 알겠어? 그게 이 그래프에서 x 절편이고. 이해하죠? 절편이고. 그 점이 접점이면, 0이 되는 곳이 중근이면 미분 가능, 중근 안 읽고 뚫고 가면 미분 불가능. 이해해야 돼. 뚫고 가면 미분 불가능. 그런데 이런 그림도 있긴 하죠. 이런 그림. 이게 X인데 이런 그림도 있죠? 맞지? 이거 삼중근이라고 그러죠. 뚫고 가는데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 여기도 접선 0인 거 있죠? X3승 미분 쳐서 0 집어넣어가 0 나오잖아. 이해 안 해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뚫고 가는 건 미분이 가능해요. 거꾸로 올라가면. 이해하죠? 알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3차야. 맞아, 안 맞아? 3차지? 1차. 그래프를 접근해봐. 3차 그래프 알잖아, 3차. 3차 그래프를 그리세요. 3차 그래프는 뭐 있죠? 이거 있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뭐 있죠? 이거 있네? 그 다음에? 이거 있죠? 내가 양수로 봤잖아. 그런데 이 3차의 그래프, X축이 어딘가 있겠죠, 다? X축이 어딘가 있는데 그걸 절대값 씌웠는데 그게 OX에서 미분 가능하대. 맞아? 잘 봐. X축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점이 미분 불가능이지. 왠 줄 알지? 여기서 거꾸로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럼 얘는 X축에서 올려봐. 미분 가능한 데가 하나도 없죠. 왜? 아니 이렇게 되면 어디가 미분 불가능해? 여기 그렇지. 이렇게 이 점이 미분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니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X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으면 쟤는 미분 가능하죠. 오렉스에 대해서. 얘? 얘는 어디 있어도 미분이 불가능하죠. 이 지점에. 그러니까 이 그림이야. 이해했어? 됐어? 그럼 여기가 얼마지? 여기 X좌표 얼마야? X좌표 얼마냐고. 그거 왜 0이야? 아니 이런 얘기 아니야. X에 뭘 넣으면 0 나오냐 이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게 fx-gx 그래프니까 여기에 X에 뭘 넣으면 0 나오냐 하면 기저 위에서 뭐 넣으면 0 나온대? 1 넣으면 0 나오면 되잖아. F이라고 G라고 같다며.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니 그리고 얘들아 왜 헤매? X에 대한 이 G하고 F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알려준 건 이 시간밖에 없는데 왜 다른 값 어딘지 찾고 있어? 아무 정보도 없는데 저기. 맞아, 안 맞아? 그지? 여기가 1이야.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면 나 봐봐. 얘는 이제 몰아쓸 수 있는 거야. 그래, 얘 GX 최고차기 1이라며. 1 곱하기. 이해했어, 안 했어? 1에 3승. 이해 안 해? 됐어? 그러니 GX는 X-1에 3승에다가 더하기 FX. EX 더하기 K고 G1은 얼마? 3을 이용하면 K 나오네. 끝. 이해했어요? 되지? 끝이에요.